약간 좀 기준과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악습이라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시고 송 변호사님 생각과 굳이 반대로 얘기하려고 네. 생각하지만 이거는 왜 그랬어? 뭐 같은 기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는 분들을 보면 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해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오만 것들이 자자자작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저당권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심지어 가등기까지도 사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 의사와는 반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가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는 걸까요? 가압류를 건 사람을 이제 가압류 채권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 가압류 채권자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재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소송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못 받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일단 저 사람의 부동산을 잡아놓자 네네. 라고 하는 게 가압류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압류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부동산에 한정되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법원에서는 어지간하면 부동산을 잡아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가압류 중에서도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많죠. 사실 부동산에 가압류나 딱 써있으면은 임대차도 잘 안 나가지 그럴 수 있죠. 매매도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참 1,000만 원짜리 있는 통장 하나 묶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막말로 이런 경우 있잖아. 최악의 경우 한번 얘기해볼까? 매매계약 체결했어. 등기 한 달 뒤에 넘겨야 돼. 근데 가압류가 딱 걸렸어. 그러면은 못 가져가잖아요. 매수인들 불안하잖아요. 그건 이제 법률상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매수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샀다가 잔금 내기 전에 있으니까 못 사고 거기다가 그럼요. 매도인 입장에서 기존의 채무자이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채권보다는 부동산 문제 가압류라 이거는 약간 좀 기준과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악습이라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이 들고 송 변호사님 생각과 굳이 반대로 얘기하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왜 그랬어? 같은 기준이야.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랑 크게 다른 점. 가압류가 아까 돈 받을 사람이 재산 파악하다가 무자비하게 그 재산을 그렇죠. 잡아놓는 게 가압류라고 하면은 가처분은 그 물건을 가져갈 사람이 채권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빌라가 있어. 나는 그 빌라를 매수해서 그 빌라를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런데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그렇죠. 그 빌라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빌라는 아무 누구한테도 처분할 수 없어. 처분해도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 라고서 말하면서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 이러고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가압류는 네. 내 목적은 금전인데 네. 어쩌다 보니까 재산이 부동산이라서 거기다 거는 거고 네. 가처분은 그 부동산 자체가 목적인 경우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걸리면 등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 심지어 법무사님도 헷갈려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또 다른 가압류, 또 다른 가처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되지. 하지만 그 가처분의 효력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제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 네. 가처분은 임시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건 다 가능한데 그렇죠. 나중에 이 가처분이 현실화가 되면 그렇죠.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던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뒤에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혹시 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처분만 쏙 들어서 없어지고 나머지 권리들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처분에는 크게 사실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에 비켰을 네. 때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권리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게 매수인이 내가 소유권 찾아와야 되니까 네. 내 소유권 장래의 소유권에 비해서 가처분을 건다 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현상의 개념이죠. 그죠?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네. 점유를 이전을 하더라도 처음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걸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점유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동산법으로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내 의사와 반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사와 상관있게 내 소유권에 제한이 들어오는 가등기와 뭐 저당권을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